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 축복 3일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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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 주 안에서 남자 3일 얼굴이 조그마해졌어. 그 전보다 그죠? 어떻게 저렇게 조그마해졌지? 귀여워졌네. 네, 제가 아까 그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6.25 예, 저는 63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73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 모르겠네요. 예, 50년에 일어났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저는 73주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여 74년으로 기억하시는 분은 계신지, 왜냐면 1년이 돼야 1주년이잖아요. 예,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 73년, 만 73년, 4년 전, 예, 주일 새벽 4시, 그죠? 예, 북한군이 선제 타격 작전 계획에 따라서 38선 전선에서 남침을 개시하죠. 이 전쟁은 3년간 이어집니다. 예, 6.25 한국전쟁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동족 간에 일어난 비극적인 전쟁이었고, 예, 나 어디까지? 예, 부산까지. 부산으로 내몰렸었죠.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이 부산이에요. 제가 태어난 곳이 50년에 일어나서 3년여 갔다 보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 부산에서 제가 태어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경기도 부천이 본적지였으니까 그쪽으로 나중에 올라온 그러한 그 역사를 갖고 있어요. 부산산입니다. 부산산. 북한이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김일성은 1949년 3월에 소련을 방문해서 스탈린을 만나 무력 남침 계획을 알렸다고 그래요. 스탈린은 그때 북한에 소총 1만 5천 정, 각종 포 139문, T-34 탱크 87대, 항공기 95대의 무기 지원을 약속하면서 아직은 전쟁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만류하고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을 찾아가 협의토록 했다고 그래요. 마오쩌둥은 김일성을 만나 중국 인민해방국 내 조선인 두 개 사단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1949년 6월에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공산주의 동조 세력을 규합시켜 남한 내부 전역에서 빨치산 무장봉기를 지시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이 전쟁이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희생된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 숫자가 남한이 230만 명, 북한이 292만 명, 북한이 더 많았어요. 유엔군 15만 명, 중공군 90만 명으로 총 660만 명이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에 더해서 전쟁 미망인이 33만 명,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월남한 피난민이 약 300에서 500만 명 정도, 이산가족 약 1천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숫자가 대단하죠. 예, 국가산업 생산력이 약 80%가 다 파괴가 되고 건물이 초토화되었고 모든 재산을 잃고 국토가 잿더미로 뒤덮였습니다. 그 인적 물적 피해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무엇보다 공산군 점령지에서 그 어떤 계층보다 핍박받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이고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 그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죠. 이렇게 기가 막힌 피 흘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긍휼이 보신 거죠. 6.25 전쟁이 발발하자 350대 탱크를 앞세운 5개 사단 규모의 북한 공산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3일간 쉬었다가 다시 여세를 몰아내려와 낙동강까지 밀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침범을 했으니까 3일이면 수요일까지 그리고 3일을 쉬었다가 뭐 다시 또 주일이었을까요? 순식간에 남한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 같았다고 하네요. 그때 6.25 한국전쟁 직후에 피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부산에 모여서 민족과 교회의 그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죠.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교계 지도자들까지 통곡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울부짖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때 한국으로부터 구원병을 요청하는 전문이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당부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잠자리에 들었다 일어나
침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일을 결정해야 되나 하는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러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고, 예, 믿음 있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잘 살게 된 것, 이분들의 피해 공로 때문이라는 것 우리 절대 잊지 말고 정말 소중하게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할 겁니다. 그의 결정에 따라서 수많은 미국 청년들이 피를 흘렸고, 그리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죠. 그럼 마침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그래요. 남한이 공산치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유효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든 수를 다 써서라도 그들을 막아야 한다. 기도하는 건데 결정하는 유엔군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긴급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는데, 네, 거부권을 가진 소련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한국전쟁 파병이 결정이 됩니다. 이거 기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참석을 안 하겠어요, 소련이. 지금도 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래서 참고신문기사를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밖에 이 땅을 지킬 분이 안 계십니다. 16개국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죠. 예, 이게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은혜였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6.25 한국전쟁으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 한 번의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나야 되겠죠. 남북이 반쪽왕란, 예, 민주주의, 남한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잿더미가 된 이 폐허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죠.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절망을 딛고 기도하며 일어났어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고, 1953년 67달러였던 미국 한국 국민 총소득이 2021년 34,980달러가 됩니다. 이게 몇 배예요 도대체? 67달러에서 34,980을 나누면 숫자가 나오겠죠. 522배로 성장을 했어요. 522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의 피해를 입은 나라 가운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자가 어땠어요?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하는, 복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올라섭니다. 예, IMF로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땅 지키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오늘날 이런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만을 연연하고 절망을 얘기하죠. 낙심하고 탄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마다 뉴스들을 보면, 예, 언젠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뛰어내려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너무나 학교 생활이 힘들고 살기 힘들다고 삶을 포기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을 얘기하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무너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인류의 절대 희망 되신 주님, 우리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절대 절망이 변화해 절대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 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성경에, 예, 시편에 나오죠. 문제가 변하여 응답과 해결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 상처가 변하여 회복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죠. 호감이 기쁨 위에 있고,
성경에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2절에 와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니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성경 창세기 1장 2절은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2절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져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교만함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나 공중권세를 잡은 다음에 이 모든 세계가 흑암 위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네요. 이사야 14장에도 설명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 찾아서 함께 읽으시면 좋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상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공중권세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바로 무엇에서? 교만에서 왔어요. 피조물로 지음받은 천사가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만연하게 되었다. 죄가 인류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이다. 이 사탄이 뱀에가 들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 맞다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 주어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원죄를 범하게 되죠. 모든 죄의 뿌리는 어디서? 교만에서 옵니다.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주셔서 제가 명령, 살아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뿐이고 때가 되면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때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살을 자기가 스스로 살인을 하면 죄가 돼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제는 됐어. 너 오너라 부르시는 모습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순례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절망이 질병이 저주가 사망이 온 세상을 덮게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어요.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해서 기쁨이 없고 늘 마음이 울적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낙심하고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혈기를 부리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맨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 아프고 슬픈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 혈기 낼 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아버지 이 마음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성품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참 어렵고 안 바뀌어요. 그죠? 타고난 성품이.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절망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이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의 절망을 걷어낼 수는 없다.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젠가요 보니까 예, 막 교통사고가 많이 났더라고요. 길가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고가 누가 날 줄 알았겠니. 그런데 저는 사고가 난단다. 우리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하고 겸손하게 운전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류의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어디에?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항상 그죠 긍휼케 여겨주시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꾸 시험에 들고 말 한마디에 또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이유는 성령이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흑암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수시로 시시각각 자주자주 받아 있는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사소한 일에도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 예,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 교회들의 모든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시작해서 역사 가운데 세계 최대의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기도 했죠.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어떻게 반드시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이다 하니까 뭐 떠가지고 일해야 되나? 아니에요. 예, 본인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열심히 기쁨으로 빛으로 잘 살아내시면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하고 아까 제가 예, 묵상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게 우리가 뭐 누군가 은사를 받아서 사랑의 은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사랑을 실천하고 가야 된다.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한 발을 뛰고 나면 쉬워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생활이 삶의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빛이 있으라 하셨죠. 성경은 이어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1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거죠. 예,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것, 생명의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 운행하신다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순간 모든 흑암의 권세가 거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광명의 새날이 밝게 되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임할 때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절망과 어둠이 거치죠. 떠나죠. 밤이 깊어서 나중에 희뿌옇게 동이 트면 어둠은 어느 순간 확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아마 새벽에 운전하실 때 그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참 새벽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많은 불이 켜있어서 환해지자마자 불을 끄는 순간 전체가 흑암으로 또다시 뒤덮이죠. 스위치만 올리면 온 성전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흑암의 권세가 확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되게 뭐라 말하나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하늘을 나는 것 같다가도 누가 뭐라고 하면 저절로 주저앉고 만다는 거. 예, SNS 댓글 하나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좀 많이 나아졌죠. 한참 누구? 네, 최진실인가요? 그분 돌아가고 할 때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예, 그래서 사람이 칭찬하면 좋았다가 욕을 하면 그냥 혼자 낙심해서
무너져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까지 할 걸까요? 물론 속이 상하고 그죠? 예, 배신감도 들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거 역시 우리는 딛고 일어날 줄 알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한마디에 좋다가 기뻐하고 아침에 좋다가 저녁에 낙심했다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내가 가치가 그 사람만 두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프로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값이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람 상관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시면은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유 불쌍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뭐라고요? 악에 그치지 말고 조금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들이 돼야 되겠다. 사람이 내게 뭐라고 그래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만 하면 우리 어깨에 뭐가 달려? 날개가 달립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처를 내려고 합니다. 주저앉게 하려고 합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해 이런 마음 자꾸 들게 하죠. 부흥하는 교회에 흠집을 내려고 악한 원수 마귀가 날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흑암의 권세는 멸망일 받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이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되어 망하리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복을 내려주신다. 뭐 복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아주 그 복주머니 되게 좋아하잖아요. 얼른 생각나는 게 아이고 물질을 잔뜩 부자가 되게 해주시려나 봐.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마음에 참 기쁨과 평강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도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게 좀 적더라도 좀 없다 하더라도 그죠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충만하면 그것처럼 귀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크감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임재해 계셔야 되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사람들이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마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을 때 그 마음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이 비춰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어떻게 풍성하게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그죠?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아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말씀하죠. 1.5절이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사람이 보통 하루를 말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우리는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젠가부터서도 성경을 좀 곰곰이 깊이 그렇게 수년을 오면서도 잘 몰랐는데요. 뭐 신학도 공부하고 할 거 다 했는데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아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구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어떻게 돼요? 예, 희망을 주시는 거죠. 깜깜한 데서 빛이 비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 그죠. 뭘 절기를 지킬 때 저녁부터 지키잖아요. 불을 켜고, 예. 그리고 결혼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루를 계산하는 것이 반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우리 삶에 어떤 저녁이 되고 어떤 밤이 오고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환란이 어둠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의 아침이 밝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믿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희망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고 영원한 아침이 되시고 영원한 새벽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밤이 다가와요. 문제의 밤이 다가옵니다. 문제들이 다가와요. 밤이 오는 거예요. 예, 그때 때때로 가정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고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무너져 내리고 이와 같은 밤, 깜깜한 어두운 흑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 그 밤의 절망에 앉아 넉넉고 탄식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어때요? 여러분들 그건 알죠? 아무리 밤이 깊어도 그게 지나가면 새벽은 당연히 예, 동이 더 옵니다.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깜깜해도 아이고 아침이 이제 밤에 이제 분간도 안 돼. 그래도 분명히 빛은 있어요. 그리고 그 비가 거치고 나면 그죠? 쨍쨍 태양이 뜬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이게 지나가고 나면 햇빛이 뜰 거다. 우리는 영원한 새벽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새벽의 신앙을 갖고 일어나고 일어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이 지나갔죠. 이제 4년 됐나요? 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동안 당했습니까? 지나간 세월을 보면 정말 그걸 우리가 겪었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좀 멀어졌어요. 그때는 그냥 매일매일이 완전히 이건 무슨 전쟁터 같고 지뢰밭 같고 그죠? 오늘도 내가 코로나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디가 갖고 또 무슨 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뭐 이런 그 불안도 염려도 있었는데 저는 별로 그렇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그때 영세 그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많이 닫았죠. 작은 기업들, 작은 가게도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정부에서도 많은 후원도 하시고 했습니다. 예, 한 달 월세가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낼 수 있는 수입이 생기기는 커녕 한 달에 100만 원도 수입을 못 내. 예, 이런 영세 사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가게 분식점인데 손님이 없어요. 하루 종일 문을 열고 있어도 두세 명이 올까 말까 이런 시대를 이런 시기들을 지나가죠.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때는 손님이 하나도 안 와서 매일 아침에 가서 음식을 만들 재료를 사와야 되는데 하루에 몇십만 원어치씩 사다 놓고 저녁때가 돼서는 그냥 내가 모든 재료를 놔두고 상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게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다고 다음날 거를 전날 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음식을 안 만들 수도 없고 아마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밤이 깊고 긴 것 같아도 우리에게 희망의 새벽이 밝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일지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제가 돌아갈 날이 언제일지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가끔은 때로는 아이고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그냥 그냥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의 소망이 그거래네요. 예,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했더니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이 없지 않아요. 항상 기적의 새벽은 반드시 다가온다. 때가 언제일지를 조금 모르고 조금 빠르고 조금 늦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잘 견디고 잘 극복하고 그 안에서도 빛을 바라보면서 빛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눈앞에 그리면서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만 임하면 다시 우리는 일어나면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하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에는 우리가 통곡하고 아파 울고 괴로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상처받고 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새벽은 반드시 밝아온다.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천둥 우레가 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맑은 잔잔한 아침이 햇빛은 반드시 해는 뜬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해서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다. 상처에 매어 있지 마시오. 새벽이 밝아오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에게 저녁은 다가오지만 반드시 또한 아침이 다가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55편 2절입니다. 시편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알래스카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책을 하나 붙여서
받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알래스카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을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간증을 담고 있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가 원래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는 알래스카가 얼음덩어리라고 생각해서 갖고 있어서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땅을 내놨다고 그러죠. 예, 역사를 찾아보니 영국에 문의하니 영국에 안 산다고 그리고 캐나다에게 구매를 문의하니 캐나다도 안 산다고 하고 미국에다 팔려 있는데 미국 역시 안 산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도 미국에 사달라고 떼를 쓰고 팔아서 1867년에 720만 불에 팔았다고 그래요. 알래스카를 그냥 거저 그냥 예, 얻은 거죠. 그 땅을 샀다고 슈워드 국무장관이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그 땅에 석유가 나오고 온갖 천연자원이 나와서 황금의 땅이 되었어요. 예, 크기만 우리나라 17배나 된다고 그러네요. 그 알래스카가 미국 영이 된 알래스카의 그 목사님이 1989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이민을 가셨어요. 그곳에서 사업을 하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소명받고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예, 개척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지만 내 사명은 알래스카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로 다시 건너가서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그러네요. 미국 이민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그 이영훈 목사님, 예, 그 이민은 이민교회 목회를 엄청 오래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제가 조금 들어가 보았더니. 예, 그러니 그렇게 오래오래 참고 무던하게 견디고 그죠? 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냥 아니 뭐 이렇게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그게 왜 꼭 필요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예, 그런데 첫날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첫날 금요 철학 때 3명이 나오셨더라고 그래요. 예, 3명에서 그 숫자가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더랍니다. 그 3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감사한지 정말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알래스카도 당연히 힘들었겠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5년 만에 교회를 짓고 교회는 재정 성부가 94명으로 크게 부흥을 했다고 그래요. 2012년 7월 13일 13일의 금요일 그날 금요 예배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당시 20살이었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도착을 합니다. 이 윤 목사님에게. 그래서 성도님과 함께 다 같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강단에 서 있는데 그 소식이 들어왔을 때 이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기도가 끝날 때쯤 장로님이 장모님이 다가오셔서 귓속으로 태원이 천국 갔대요. 기도했는데 참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예, 사랑하는 아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찢어지는 가슴의 고통으로 울부짖어도 모자랄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더랍니다. 예, 그럴 때 아마 사모님은 그 목사님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굴 때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미웠을까. 그죠?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어쩌겠어. 이럴 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사모였다면요 막 미울 것 같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저희 아들 태원이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더래요. 그랬을 거예요. 자녀를 잃은 분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자녀와 비슷한 아이만 봐도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이름만으로도 눈물이 나고 몇 년 동안 정신없이 죽은 아이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고.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십수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서교동 그 제가 그 문양설실 앞에 항상 글을 쓰러 다녔으니까 그 앞에 어떤 빨간 양산을 쓰고 가시는 어떤 부인 예, 머리가 짧게 파마를 하시고 그분을 막 뛰어가서 들여다봤다니까요. 미친 것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예, 그럴 정도로 그 모습이 선하게 눈에 보여서 제가 그래놓고 나서 내가 미쳤나봐 왜 이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분 아마 그러고도 남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예배 중에 그 사랑하는 큰아들이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고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다 솔선했던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참 착한 아들이었네요. 그때 그 마음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찬송이 큰 위로함을 주셨다. 정말 찬송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복음서가 256장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네. 찬송을 부르며 자매 예배 때 성도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나의 아들 태원이가 천국에 갔으니 나는 이제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훗날 우리 태원이를 천국에서 만나려면 상군 목사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더 열심히 주일에 힘써서 2021년에는 알래스카의 주도시인 주에노 한인교회가 없어질 상황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베데레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2023년에는 페어뱅크 시에 그 지역의 세 번째 교회를 세워서 알래스카 복음화의 큰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이근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책 뒷부분에 책을 내신 거예요. 이분이 아들을 잃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 책 뒷부분의 고백이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새 생명을 낳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죽어야 하는 연어처럼 나 역시 죽은 시간이 있었다. 연어는 알래스카의 대표적인 그 생선인데 많은 연어가 알래스카에 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감히 어찌 내가 죽을 수 있으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주님께서 그 일을 내 안에서 이루셨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로 인해 죽고 예수로 인해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지금도 알래스카라는 나의 영적인 본향에서 새 생명을 낳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나는 알래스카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어가,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절망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새벽이 반드시 밝아온다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슬픔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쓸모없고 아무리 연약한 나일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할지라도 아마 이 아들을 잃어버린 이 목사님보다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기록을 하고도 또 다시 봐도 눈물이 나네요. 이게 한 달 정도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늘 새롭습니다. 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어때요? 일생이 나가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의 새벽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